관원 나이트클럽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추석에 더 변함없이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아유 그래요. 추석 때 나이트클럽이 대목입니다. 차발이 아닙니까 추석 때? 아, 전혀 경험들이 없고. 네. 뭐 입구에서 뭐 들어가려고 하면은 물 흐린다고 가라고. 다들 그랬을 법한. 무슨 소리입니까? 어, 왜 강력하게 부인합니까? 어, 본인은 통과되는 것처럼 얘기하니까. 나는 안 가지. 아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나는 안 가. 근데 명절 때 붐비는 건 어떻게 알아요? 예, 그래요. 그거는 하나님이 네. 영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이트를 보여주셨다고요? 제가 장담하는데 네. 뚱뚱한 사람하고요 네. 탈모 증상이 있는 사람은 절대 정문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아 근데 제가 이 대학 1학년 때만 해도 그렇게 살이 찌진 않았고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좋아하는 여자들이 있었어요. K양. 네, K양의 프로포즈도 받았고. 네. 실화입니까? 실화예요. K양이 지금 애 셋인 엄마여서 네. 남의 이제 여자가 됐지. 네. 그래서 내가 얘기를 못 하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도저히 안 믿으면 이름을 깔려고. 이게 무슨 이게 여파기야 이게. 예. 자, 이 추석 연휴가 시작됐는데 네. 통상 이게 추석 특집을 할 때면은 우리가 특집을 안 하더라도 한복을 입고 한다든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저희는 이 지상파의 이런 네. 너무나 식상한 이런 제작 공식을 벗어나서. 반스만 한복을 입었습니다. 반스만. 아, 반스도 비단으로 나와요? 아주 비싼 반스를 입고 지금 방송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저희가 성의 없이 방송합니다. 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많이들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이번 주 정말 할 얘기가 많습니다. 많은 또 우리 광고를 또 하고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 오늘 첫 광고. 네. 예. 아이고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봤더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나 처음에 네. 제가 처음에 와서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30분 동안 열려고 그랬었어요. 네. 열리지 않았습니다. 네, 열리지 않아요. 그냥 이거 자체가 다군요. 그런데 여기 이제 열쇠로 열쇠가 아니라 이제 도라이버로 열면은 네. 그 안이 개봉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안에 몰래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 네. 비상금 이런 것들 다 넣을 수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확실한 기능이 예. 박근혜 청와대가 이거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렇지. 문건이 발견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근데 어디다 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프로 발편너라고 프로 발편너 예, 프로 불편너가 아니라 프로 발편너 이게 뭐냐면은 여기 위에다 다리를 발을 올리면 됩니다. 네. 그러면 돼요. 아 저희 지금 예. 정상근 기자하고 제 여기는 이게 있거든요. 예예. 예. 처음에 이게 무슨 기능이 있을까 예. 이게 진짜 의심했는데 예. 제가 이거 받침대 딛고 있잖아요. 예예. 예. 편합니다 진짜. 예. 의자에 앉아가지고 발을 여기다 딱 올리면 발이 뭐 상당히 그 부담감, 네. 공포 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삶의 스트레스, 트라우마로부터 해방됩니다. 발이. 그리고 결정적으로 키가 작으시거나 네. 하반신이 좀 짧으신 분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이런 의자에 앉으면 그렇죠. 이렇게 되거든요. 대롱대롱대롱. 그렇지. 네. 그런 거를 방지할 수 있어요. 아, 그런 네. 자존심, 자긍심 그렇죠. 회복에 네. 어? 프로 발편너. 예. 뭐 그게 뭔데 하시는 분들은 그 이제 집에 도둑이 들었을 때 이렇게 저는 죄송한데 이거 못 하겠어요. 예. 그리고 제가 예. 유심히 예. 이 광고 이런 걸 좀 설명을 봤거든요. 예. 보니까 화장실에 예. 그 오. 자세가 맞아요. 그 발 디디는 거기다가 이걸 딱 놓으면 예. 이게 약간 올라가거든요. 예. 그래서 배가 접힙니다. 예. 그때 예. 배변 활동에 이게 그 변기 앞에다 놓고 그렇죠. 발을 올려가지고 네. 원래 그 자세가 정말 변이 시원하게 나오는 자세라고 하더라고요. 양변기에 일반적인 이런 자세로 앉아 있으면은 네. 이게 이제 대장을 그 몸이 대장을 막아가지고 안 나온대요 잘. 아 또 그 만약에 촛불 집회 때 좀 네. 이게 나왔다면은 프로 발편너가 나왔다면은 네. 이거 갖고 가가지고 촛불 집회 때 아스팔트에 앉지 않고 이게 딱 놓고 여기다 엉덩이를 대고 하면.
그럼 참 좋을 뻔했어요. 그리고 또 지하철에 항상 뭐 서서 가거나 만원 그렇죠. 지하철. 네. 뭐 요즘 또 워낙 그 지하철이 장거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춘천, 천안. 거기서 한번 다니려면 아 인천이 또 있구나. 네. 그때 네, 그걸 딱 들고 가서 딱 네. 놓고 앉아 있으면은 이거 비키라고 나갈 거 아니야. 그렇죠. 예, 네, 그렇죠. 네. 그 이거 네. 이거 세게다가 들고 다닙니까? 네. 아니 굉장히 가벼워가지고 끼고 다니면 됩니다 이렇게. 아니면 머리 이고 다니지. 머리 이고 다니면 또 머리가 네. 맑아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여성 호신용으로도 아주 좋은. 그렇죠. 굉장히 뭐 이게 무슨. 이러면 되니까, 예, 예, 예. 세상에 누가 이런 걸 갖고 다닐까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자, 프로 발편력. 네, 그리고, 프로 발편력. 한 가지, 어. 정말 중요한 거. 어. 전부 수공예입니다. 그래요? 직접. 다. 수공예. 수공예. 오. 네. 이거 수제품. 수제품입니다. 수제품. 네. 수제 발편력.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불편력. 아, 발편력. 010-9066-5563 여기다 전화하셔가지고 뭔 이런 걸 만드냐고 한 번씩 이렇게 비난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상 그렇게 편하게 살려 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뜯어먹으려고 하느냐. 눈먼 돈을 이렇게 또 한번 비난해 주시면은 네. 프로 불편너 예. 예. 프로 불편너와 프로 발편너. 발편너가 네. 이렇게 하나가 되는 순간이죠. 예. 케미를 이루는 제가 보니까 예. 그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있잖아요. 예. 그런 어르신들한테 좋은 것 같아요. 예, 예. 아, 여러분 제가 농담을 많이 했는데 정말 네. 이거 놓고 양말 벗고 이게 나무로 돼 있거든요. 시원하죠. 발을 딱 올려놓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아마 뭔가 발에 발이 휴식을 얻게 그렇죠. 되는 거거든요. 네. 발에게 휴식을 주는 시간. 이렇게 한번 프로 발편으로 왜 예전에 그런 광고 생각 안 납니까? 발이 편해야 마음이 편하고 마음이 편해야 일이 잘 되죠. 하 그다음 뭡니까? 옆죠. 아 우리 대한민국이 아니라 아 무등 양말 아 무등 양말 무등 양말 이거 서수나 화청이니 보는 거라고 있었어요. 예. 아. 자 여러분 프로 발표 기억해 주시고 전화번호 자 나왔죠? 예 설거지 할 때 한쪽 발을 올려놓고 설거지를 하시면은 예. 네 허리 통증이 많이 완화된다고 아 그래 맞아요 왜냐하면 그 명절 때 예. 제가 이제 주로 거의 설거지를 많이 하거든요. 네. 허리가 너무 아파요, 진짜. 그렇죠. 네. 또 이렇게 해서. 네, 맞아요, 맞아요. 예, 예, 예. 아니, 그러면은, 뭐, 저기, 허리를 펴거나, 네. 혹은 좀 긴, 이런 긴 의자를 안고 설거지 하면 되는 문제 아닌가? 아, 그게, 그렇게 긴 의자가. 예. 아, 긴 의자보다는 훨씬 가볍습니다. 그렇죠. 아, 그래. 이게 나아요. 네. 예, 근데 설거지 와서 자꾸 추근된 놈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아니 근데 네. 설거지하는데 누가 와서 죽었네 남편들 아니 설거지하는데 귀찮게 와가지고 막, 맞아요 여보 오늘 밤 이러는 이런 저 같은 놈들이 많이 일을 도와주든가 네, 일을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네. 염장지르고 자 여러분 이거 근데 핵심적인 기능을 저희가 빼먹었네요 어떤 건데 높은 곳에 물건을 꺼낼 때 밟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 이거 오늘 핵심을 빠뜨릴 뻔했네. 핵심을 빠뜨릴 뻔했어요. 네. 그러면은 두 개 사야겠네. 아, 그렇죠. 네. 두 개 사야지. 그 얘기 하려고 해서 네. 당구장 표시 네. 김용민 PD처럼 뚱뚱한 사람은 한 개가 좀 위험합니다. 아, 그래. 네. 아, 이거 튼튼한데요? 네. 아니야. 두 개는 있어야 됩니다. 두 개는 있어야 되고, 네. 그, 만약에 두 개가 예를 들어 어긋나가지고 막 자빠질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세 개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는 본드도 사면 됩니다. 본드를 붙이면 되니까. 네. 예. 그렇게 많이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유용하네요. 네. 아, 생각 밖으로 유용해. 네. 예. 쓸 데가 엄청 많네요. 네. 쓸 데가 많아요. 예, 그래. 아, 근데 사실은 혁명은 단순합니다. 그렇죠. 네. 단순한 곳에서 혁명이 일어납니다. 자, 프로 발편너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이구, 순초가 왔어요. 순초가. 아이고, 세상에. 몇 주 만에 왔습니까, 우리 순초가? 예. 어이구, 오늘은 숙초 프루트. 오늘 완전 다 새 거예요. 숙초 프루트. 그리고 숙초.
숨초 아로니아까지. 아하. 이게 또 그 뭐야? 글씨가 바뀌었네요. 글씨가 바뀌었어요. 그렇죠. 네. 글씨라고 글씨보다는 좀 더 격도 있는 표현었나? 폰트, 서체, 폰트. 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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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 서체보다도 이게 그 상표명. 아, 상표명이 아니라 그 하여튼 디자인이 바뀌었어요. CI라고 해야 되나? 아, 예.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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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바뀌었어요. 아. 이게 저 저기 순초가 우리 관우 나이트클럽에 광고해 가지고 빌딩을 세웠어. 아. 그래요. 어, 순초 아로니아. 많이 사랑해 주시고 한번 먹어 봐야죠. 네. 그렇죠. 아이고, 이 순초가 왔습니다. 순초가 없으면은 아, 뭐 광고를 안 한 것 같은 막 느낌이 들면서 네. 아쉬움이 컸습니다. 아. 네. 그래요. 순초 아로니아 한번 드셔 보십시다. 네. 아이고, 세상에. 보세요. 이 아니, 뭐 색깔이 일단 여러분 섹시하지 않습니까? 예? 아, 이 이것만 보고도 역시 아, 역시 김용민 PD의 얘기가 맞군요. 왜요? 어, 목구멍으로 넘어가면 네, 다 똑같아. 다 똑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냥 입가에 에, 혀에서는 그렇죠. 그 맛만 다를 뿐 목 넘어가면 다 건강해요. 그렇습니다. 네. 네. 숨초, 숙초 프루트. 저희가 방송 중에 수시로 이제 마시거든요. 네. 그냥 뭐 그 광고하라, 억지로 마셔라 그러면 안 마시지. 아, 그럼요. 네. 손이 갑니다, 자꾸. 네. 어, 어느새 숨초가 다 아, 이렇게 한 병이 다 소비가 되면은 네. 뭐 아유 벌써 많이 먹었네. 이런 생각도 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 내 몸이 건강해졌네. 네. 그럼 뿌듯한 마음이 생깁니다. 네. 숨초 그렇죠. 많이 사랑해 주시고 자, 숨초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다. 누구나 좋아하는 명절 선물 숨초. 맞아요. 특히 어른들한테 뭐 선물한다? 그렇죠. 아유, 뭐, 그 더 설명할 거 없어. 숨초 홍초가 있지. 아유, 홍초는 무슨 홍초 같은 소리야. 이게 홍초지, 이게 홍초. 네. 홍색 아니야, 홍색. 네. 이렇게 되면 여러분 노초? 노초? 그래요. 네. 이거 저기 저 쑥도 있는데 또 다른 쑥도 있는데 그거는 녹초. 녹초 하겠습니다. 예. 예.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어, 숨초. 이게 하나에 그 2만 원 정도 되죠? 그렇죠. 2만 5천 원인가 8천 원인가 그 정도 되지 않나요? 조금 올라가는데 네. 2만 원대입니다. 2만 원대. 네. 두 개 사면은 김영란법 간신히 안 남기고. 그렇죠. 네. 그 아주 좋은 어, 상당히 고품격의 고품질의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숨초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고 이게 뭐예요? 서해 직즙. 네. 아, 오랜만에 나왔네요. 그동안 이제 한 3, 4주 정도 딴 데 한번 간뒀다가 어, 뭐, 어, 여기만 한 데가 없다 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네. 네. 용서해 줘야지 어떡하겠어. 네. 땅의 기운이 한가득. 땅의 기운이 한가득인데 브랜드가 서해예요. 회사 이름도 서해 종합식품. 예. 네. 모순된 이런 명언 아닙니다. 예. 바다의 기운이 한가득 서해 직즙. 이러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어, 오늘 사실은 이제 다시 돌아온 사람들은 다시 돌아온 그 제품들은 이렇게 한번 코사리를 먹어. 코사리를 먹어야 두 번 다시 안 도망가. 예. 간 보지 않고 아하. 어디 감히 프로그램에 간을 보나? 우리 또 직즙을 그, 먹어줘야 돼. 그러면서 또 먹어. 어, 네. 이게 튀는 게 좀 문제가 있네 이게. 많이 쳤는데요? 많이 쳤어요. 네. 아이 씨발. 네. 많이 쳤어요, 많이 쳤어요. 아 근데 또 건강을 위해서 한번 튀는 것도 좋은 거예요. 그렇죠. 조심히 까면 튀지 않습니다. 네? 네. 그렇지. 이게 가짜 직즙이 들어갔다. 뭐 이런 설탕 타고 어? 이러면은 튀질 않습니다. 튀는 게 건강한 겁니다. 네. 네, 자, 칡 100%이기 때문에. 아 진짜 이 칡즙은 방송할 때마다 그냥 먹는데 진짜 진국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 이 칡이 있네. 아니, 그러니까 이 진짜 좋아 이게. 그래요. 100% 100%. 100%. 네, 엄청 진하네요. 원액입니다, 원액.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다 먹게 됩니다. 예. 자, 서해 직접 어, 이 서천에서 네.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해 쪽에 있는 그 땅의 기운이 한가득. 땅의 기운, 그렇지. 네. 거기 서해 쪽은 보니까 저기 많습니다. 흑토, 그 저기 적토. 적토, 맞아요. 네. 네. 적토에서 자란 직접은 아니겠지. 네. 하여튼
하여튼 잘 돌아왔습니다. 또 나가면은 비난의 방송으로 네. 비난의 방송으로 동해 특집을 먹으러 네, 할 예정입니다. 예. 자, 서해 특집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이고 세상에 제주심 투어가 왔습니다. 제주심 투어. 아, 의리가 있어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네. 064-725의 4,500번. 네. 이 임시 공휴일로 길어진 황금 연휴 초반에 많이들 고향 갔다 오십니다. 그렇죠. 그제 후반 때, 네. 연휴 후반 때쯤 제주도 한번 갔다 오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주도 여행 제일 중요한 것은 현지 사람의 그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맞아요. 그렇죠. 예, 그냥 네. 뭐 서울에서 대충 뭐 블로그 뭐 이런 데서 긁어가지고 여기 가야지 저기 가야지 이미 거기는 또 저기는 외지인을 위한 그런 바가지 상술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뭐 다시 오지는 않을 테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어쩌다 한 번씩 오니까 대충 저렇게 손님 맞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지금 연휴가 길어가지고 제주도나 이런 데 이제 예약을 많이 하셨잖아요. 이게 너무 바가지 너무 단가가 많이 올라가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좀 심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네. 여기는 저기 소비자를 굉장히 네. 왕으로 여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모든 그 직원들이 제주 쉼터 직원들이 그 내시 복장을 그리고 저기 무수리 복장으로 네. 모시고 있고요. 공항에서부터 그 오시면은 전화 이러면서 이제 공항에서 맡고 있어. 이거 어떻게 감당할래? 진짜 쪽팔려. 아는 척하기 싫을 것 같긴 하네요. 네. 그리고 일단 또 제주도에서 바가지를 쓸 수 있기 때문에 네. 현지인화 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제주 사투리를 가르쳐요. 그 제주 사투리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네. 그냥 돌려보냅니다. 서울로. 예. 제주도 한 바퀴를 물질로. 물질로 그렇지. 해녀복을 입고. 그렇습니다. 네. 해녀복을 입고. 예. 그래서 철저하게 제주도 사람인 양 해서 와서 바가지 쓰지 않도록 이렇게 각별하게. 바가지 없는 여행, 진정한 제주의 진수, 바로 제주 쉼터입니다. 네. 전화번호 다시 한번 읽어주시죠. 064-725의 4,500번입니다. 064-725의 4,500번. 네. 네. 제주 쉼터. 그래요. 이 그림으로 돼 있다고. 네. 아, 갔더니 개판이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제가 저 와서 한번 보라고 와서 보고 놀라라고 그림으로 다 이렇게 표시했는데 네. 064-725의 4,500번으로 많이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오늘 없는 것들이 좀 많습니다. 오늘 어떻게 좀 많이 빠졌네. 네. 뭐가 빠졌지? 일단 블랙박스. 블랙박스. 네. 아, 이게 한철 장사였구만. 그래, 여러분. 아이서치 예. 빠졌습니다. 그 블랙박스 말이죠. 아답타가 안 갑니다. 달고 다녀봐야 네. 뭐 저장은커녕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예. 여러분, 그 쓰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장이 빠졌습니다. 이 과장, 이 새끼. 알고 보니 쓰레기였어, 새끼. 어? 예. 먹튀였습니다. 예. 네. 여러분 그거 먹고 살쪘다는 사람 많아요. 사실 저 먹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또 뭐가 있었지? 또 하나 저기 이거 뭐죠? 바디스핀. 바디스핀. 아, 바디스핀. 바디스핀. 아, 네. 바디스핀. 네. 그래. 그거는 그거 저기 몸에 자꾸 대잖아요. 네. 전자파 때문에 네. 안에 걸리는 것 같더라고. 조심해야 돼. 또 뭐가 있지? 하여튼 다 내놔봐. 뭐가 있었지 또? 한 세 가지 정도. 뭐가 있었죠? 이 굵직한 것들이 지금 다 빠져가지고요. 아, 그 꽃. 아, 그렇지. 꽃이 한 주만에 빠졌네요. 꽃배달. 꽃배달. 예. 그 꽃배달 사장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래서 화환을, 조화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아하. 네. 그리고 참 동산사. 네네. 우리 이종훈 사장님. 예. 그 고모가 저기, 이인호 KBS 이사장. 농담이었습니다. 예. 네. 자, 여러분 하여간 많이 사랑해주시고, 우리 광고주분들, 뭐 광고 하루 안 했다고 또 이렇게 또 그렇게 박대하지 마시고, 또 많이 또 관심 가져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관음 나이트클럽. 네. 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텐데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그 얘기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국가정보원이 네. 그 국정원 개혁특별위원회가 있잖아요. 이제 예. 여기서 25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그 이명박 정부 당시에 국가정보원이 그 아직 내용도 얘기 안 했는데 그냥 빵 터지시네요. 네. 너무 맛있어서 네. 먹는 와중에 침을 흘렸어요. 네. 네. 다시 말씀드리면 국가정보원이 변희재 씨가 창간한 미디어워치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했다. 네. 네. 이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보면은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그 수십 개의 민간 기업 그리고 공공기관까지 동원을 해서 미디어워치의 광고를 주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 네. 또 이제 극우 성향으로 평가받는 이런 매체에 공공기관이 들어갔으니까 이제 국민의 세금으로 네, 밀어준 거죠. 네, 아니 근데 돈을 해가지고 저는 다 좋다 이겁니다. 근데 변희재 씨가 그 오마이뉴스 등의 이제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그런 의혹들을 국정원이 지원했다는 의혹들을 부인을 하면서 미디어오늘에 네. 광고를 한 업체들 명단을 리스트업 해가지고 왜 미디어오늘만 주냐 미디어워치도 달라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그랬죠. 네. 지금도 그러거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명을 했는데 그때 또 뭐라고 그랬냐면은 미디어오늘보다도 자기들이 더 많이 찍는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말이죠 더 많이 찍은 시점이 바로 국정원이 도와주기 시작한 네.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갑자기 그 독자수가 확 늘었을 때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랄까 이 변희재가 닥치라고 네. 이걸로 그냥 아 이거 왜 미디어 오늘을 걸고 넘어지는 거냐고요? 그 미디어 오늘을 그 경쟁 상대로 삼은 거죠. 네. 아예 그냥 뭐 한마디로 네. 말해서 미디어 오늘이 아프다는 거야. 근데 그래서 이 좌파 미디어들이 이 우파 정치인들 괴롭히니까 우리가 우파 미디어 비평지를 만들어서 네. 좌파를 공격할 때 하겠다. 얘네들은 항상 이런 식이었거든. 나꿈스도 쓸 때 얘네들이 저기 팟캐스트 만들었어요. 아 그랬어요, 맞아요. 그 팟캐스트가 뭐였더라 이름이 지금 다 까먹었는데 아 TV 조선으로 건너갔던 거지. 예, 네, 맞아요. 그게 이제 저격수다. 아 맞아 맞아 저격수다. 그보다 앞서서 나왔던 게 있어요. 그래 너는 곰수다. 그래 너는 꼼수다. 네. 엄호성 씨라고 한나라당 의원했던 분인데 네. 그 늙고 좀 올드한 정치인들 한 서너 명이 나와가지고 네. 나와가지고 너무 진지하게 얘기하는 그래도 얼마나 백분을 잡았는지 몰라요. 아 이거야말로 진정한 이건 블랙 코미디다. 그분들은 이게 잘못 알았어요. 나는 꼼수다 한 번도 안 들은 거야. 네. 나는 꼼수다가 뭡니까? 그 각하가, 여기서 나는 네. 나는 뭐 저기 낙꿈수 멤버들이 아니라 이명박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는 꼼꼼하다. 근데 그게 나는 꼼수다만 보고 아, 요 멤버들이 자기들을 꼼수라고 얘기했구나.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타이틀을 단 게 그래 너는 꼼수다였어. 아 기본적으로 방송을 네. 모니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형 그 사람들 얘기는 그래 MB 너는 꼼수다. 본의 아니게 반정부 방송을 하셨어요. 예, 네. 경황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국정원에서 이제 기업들하고 이제 공공기관하고 뭐 밀어주라 이렇게 지시를 해서 나온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미디어워치가 지난 2009년에 창간이 됐거든요. 네. 2009년에 창간이 돼가지고 이제 그 이후로 전경련이나 삼성 등 민간 기업 26곳. 그리고 한전 등 공공기관이 10곳 이렇게 광고를 밀어줬습니다. 네. 덕분에 네, 미디어워치는 2009년 4월부터 2013년 2월까지 기업 광고비 따낸 게 한 4억 원. 아... 네, 이 매체가 굉장히 신생 매체고 그렇죠. 또 매체 규모에 비해서는 정말 네, 많은 돈을 벌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기업들은요, 특히 그 신생 매체라든가 이런 데 광고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진짜 안 합니다. 네. 신생 매체뿐만 아니라 구생 매체도 안 치잖아요. 안 치죠. 네. 그 시기 이명박 박근혜 정권 그 시기는 미디어오늘은 완전히 지금 광고가 이렇게 되는 시점이었잖아요. 그렇지. 네. 근데 뭐 여러 가지 매체 파워라든가 이런 걸로 봤을 때 결코 그런 게 아니었는데도 이렇게 광고 하락세를 겪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4억
대단한 근데 거. 알고 봤더니 그게 이제 국정원에서 도와줘라 네. 해서 이제 붙은 거라는 거 아니에요. 기업들 압박해가지고. 그렇죠. 근데 게다가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부수가 많았어요. 네. 근데 미디어워치가 미디어로보다 부수가 많았다는 거는 뭐 어떻게 보면 사실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식이냐면은 심지어 그 저희 미디어 오늘의 회사에 아무도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미디어워치가 정기 구독처럼 아 우리한테 보내줘요. 배달이 아, 됐었습니다. 네. 이거 이게 하나도 없더만요. 전 저 어디 저 종이 쓰레기 분류장 있죠. 네. 거기 그 뜻도 열어보지도 않은 채 이제 온 걸 갖고 남이 버렸으니까 딱 봤는데 정말 1페이지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이건 도저히 저널리즘을 그 표방할 수 있는 매체의 타이틀이 아닌 어디 선전선동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우리도 여러 번 났어. 아니 저희는 주요 타겟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미디어워치에 미디어오늘이 안 실린 게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이제 미디어오늘을 무력화하겠다 우리가 나서서. 그저 뭐 신의 한순이 뭐 이런 것들 뭐 네. 저격수단이 이런 애들은 또 팟캐스트 쪽에서 저 팟캐스트 좌파 세력들을 청산하겠다 이런 걸로 해서 이게 또 받았겠지 원딩을 받았겠지 안 봐도 비디오에 컨셉만 봐도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저 이 이런 자본가들 정치인들 이 우파 보수들 이렇게 저 미디어의 변화에 대해서 이게 그 적응하지 못하고 그래서 두려워하는 이런 세력들한테 우리가 전문가다. 네. 얘네들 무력화 시키는데 얘네들 공격하는데 우리만큼 이 우파 진영 안에서 이렇게 프로페셔널한 그런 이런 사람들이 없다. 우리한테 돈을 줘라. 우리한테 펀딩해라. 우리가 그러면 하여간 이 인터넷 세상을 정화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받아내지 않았을까? 난 그렇다고 봅니다. 근데 정말 그게 사실이라면 그 말 그대로 사기 맞은 거죠. 사기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아, 기업들이나 이런 곳은 진짜 사기를 맞은 거죠. 네, 그래요. 아니 어떻게 낚여도 변희재 같은 애들한테 낚이나? 하나 참. 근데 뭐 국정원이 자기네들 실적을 그 강화하기 위해서 뭐 일부러 이제 보고서를 그렇게 썼다라고 하는 게 변희재 씨 주장이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 국정원 보고서는 그렇게 허술하지 않거든요. 네. 그렇죠. 네. 아니 이게 국정원 멤버들이 그 국정원 멤버들이 MB 정부 이후로 그 수준이 낮아진 건 아닐까?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렇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 뭐 어쨌건 이거를 국정원 이제 지도부, 국정원 지휘부 거기뿐만 아니라 청와대에도 보고를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보고를 했다라고 보기에는 이 문서의 제목이 좀 이상한데 보고서 내용 제목이 그 2009년 5월에 그 미디어워치 운영 실태 및 활성화 지원 방안 그리고 같은 해 8월 미디어워치 활성화 중간 보고 그리고 3년 후인 2012년에는 건전 인터넷 매체가 경영난을 겪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BH 보고 건전 인터넷 매체 경영난으로 종북 매체 대응 위축 우려. 네, 이제 이런 것들 보냈는데 이게 무슨 그 미디어 뭐야 미 그 국정원이 무슨 실적을 올리려고 보고를 한 내용이겠어요? 그렇죠. 정황상 여러 가지 좀 상식적으로 이해 안 가는 대목들이 많은 거죠. 네. 미디어 워치가 건전 매체라는 얘기인가요, 그럼? 그렇죠. 건전 건달 매체는 아니야. 아니 근데 나는 건전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약간 조금 좀 부정적인 인식이 있거든요. 그게 왜냐면 네. 그 김용희 PD도 아마 기억날 겁니다. 예전에 그 음반 낼 때 항상 맨 뒤에 건전가요. 건전가요를 넣었다고. 그게 막 의무적으로 막 넣게 했어요. 야 둥기둥기하고 시장의 가면이란 노래. 네. 두 곡이 대표적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그거 나 진짜 들으면서도 짜증이 났었거든요. 이게 왜 건전가요냐고. 아 두 분은 그걸 들으셨나요? 아니 왜냐면 그게 80년대 그거 그 80년대였어요 그게? 80년대 그래요. 어. 그 예전에 그래서 그때 이문세 우리가 또 이문세 그러니까. 세대 아닙니까? 이문세 씨가 그래서 앨범을 내가지고 아버지 드렸는데 아버지가 아 노래 잘 들었다 제일 나은 노래가 어허야 둥기둥기라고 아 그게 이문세가 그나마 좀 참신했던 게 꽤 네. 다른 모든 노래들은 하면은 그 건전가요 부르는 그 포맷이 있어. 그러니까 뭐 합창단이 부른 노래. 합창단이 불러. 근데 이문세는 자기가 불렀어. 차라리. 그렇지. 건전가요 중에 고향의 가면도 있었어. 에. 아 고향의 봄. 고향의 가면이. 아 고향의 봄. 시장의 가면하고 내가 약간. 그래서 건전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제 이미지에. 근데 이게 건전 또 무슨 나왔잖아요. 이게 군사 정권 때 박정희, 전두환, 박근혜.
이 군사 정권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 다녔던 방송이 이제 극동 방송이라고 네. 거기서 이제 표방했던 게 뭐냐면은 순수 보급 방송. 아, 순수. 그러면 그 씨발 그럼 불순 보급 방송이냐? 불순 보급 방송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들이 누구에 비해서 순수하다라는 얘기 아니야. 그게 누구겠어? CBS지. 세상 가요 나오고. 그러니까 어? 뉴스 나오고. 근데 우리는 순수하다. 족하고 있네. 뭐가 순수해? 똑같은 거야. 건전 인터넷 매체라고 규정을 했다는 건 불순 인터넷 매체가. 그렇지. 불순의 그게 저예요 지금. 불건전 매체. 아, 저희가 불건전. 네. 네. 불건전 인정합니다. 네. 네. 아...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게 항상 얘네들은 어떤 그 건전 순수 말은 좋잖아. 네. 어,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자기들의 그 어떤 프레임워크를 하는 거죠. 그렇죠. 자기들은 그런 이미지다라고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상대방은 나쁘다, 불순하다, 불건전하다. 근데 이걸 사실은 옛날에는 이제 권위주의 정권 시절, 군부 독재, 반민주 정권들이 많이 써먹었는데 네. 2008년 들어서 야당이 이걸 이용했었어요. 그게 뭐였냐? 이제 그 정세균 대표가 있었던 민주당에서 네. 이제 MB 악법, 악법. 그러니까 MB가 추진하는 뭐 온갖 뭐 자기 나름대로는 또 개혁 입법이라고 하겠죠. 맞아요. 네. 그걸 악법이라고 딱 낙인을 찍어놓으니까 그 뒤부터 또 언론들이 따라왔어. 언론들도 다 MB 악법 쿼터를 달긴 했지만은 이래다 보니까 MB가 화가 난 거야. 그게 왜 악법이냐? 그 새로운 네이밍을 하는 순간 늦었어. 그렇죠. 이미 한번 네이밍이 정해지면 네. 바꾸기 힘들어요. 그게 프레임이 무서운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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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예전에 들은 얘기인데 그 로텐더홀에서 2008년 말에 이제 방송법 개정 해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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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신문사도 조중동도 방송 가질 수 있게 하는 법을 만들려고 했고 그 법 중에 그 이제 MB 악법에 그 법이 MB 악법 중에 포함됐지. 네. 근데 MB 악법 반대해가지고 국회 로텐더홀에 쫙 붙였는데. 그리고 거기에 이제 여당 당직자,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이 쫙 앉아 있었는데 국회 경기가 이제 투입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다 몰아내고 본회의장 열어가지고 통과시키려나 보다 해가지고 그 로텐더홀에서 그야말로 격투가 벌어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네.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들 내쫓고 그 법을 통과시키려고 한 게 아니라 MB 악법이라는 말이 MB 악법이라는 그 글귀가 붙어 있잖아. 네. 이 글귀에, 이 글귀가 도저히 마음에 안 든 그 글귀를 보고 진노한 어떤 분이 전화를 해가지고, 네. 저기, MB 악법 떼라고. MB 악법을 때리면 이 사람들 치워야 되잖아. 그래서 막 격투가 벌어지고. 아, 그게 나오는 게 보기 싫어서. MB 악법을 떼라고 어떤 분이 전화해가지고, 예, 그래서 MB 악법을 떼기 위해서 사람들을 내쫓으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이거 뭐 날치기 통과시키려나 보다 해가지고 막 진짜 중요한 거는 통과를 시켜야 될 거 아니야. 네. 네. 저거 보기 싫다고. 네. 보기 싫다고. 예, 그래서. 그 난투국에 등장했던 것이 바로 이 프로 발표인데. 아, 그때만이죠. 우리 네. 야당 의원들, 민주당 당직자 의원들이 한 명당 하나씩 갖고 있었다면 감히 점근도 못했을 겁니다. 이거 있었을 때 필리버스터 했으면은 지금까지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요. 네. 아, 이건 민간이 소유할 수 있는 무기 중에 초보의 흉기입니다. 아니 이게 네. 분명히 네. 프로 발표한 너 광고주는 네. 발을 편하게 위해서 광고를 했는데 네. 우리 지금 호신무기로 지금 네. 광고를 하고 있어. 여러분 프로 발표한 너는 네. 실은 프로 불편나요. 그래요. 아 이건 좀 하여튼 그 아주 재밌었던 일들이 생각나고 네. 아. 건전이란 말. 그 얘네들의 그 문건을 보면은 좌파, 불순, 그러니까. 세력, 뭐 종북 이런 말이 나오는데 다 하나같이 보면 다 한마디로 모략이지. 네, 모략이지만 그 정부 문서에서 네. 또 국민들을 일컬을 때 세금 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들이 아무리 마음에 안 드는 국민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 아, 그럼요. 그럼 이분들이 무슨 뭐 법을 위반을 했습니까? 생각이 다를 뿐인데 네. 이런 분들을 불건전하다라고 낙인 찍는 것 자체가 이미 정부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진짜 뭐 사실 뭐 거짓된 뭐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악의적이고 선동적인 기사를 써댄 매체를 건전 매체라고 칭하면서 네. 네, 이렇게 뭐 국민들의 세금을 투여를 하도록 국정원이 압박을 했다는 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네. 아, 근데 진짜 웃긴 게 별짓을 다 했더만 네. 그 이 녹화하고 있는 오늘 아침에 네. 한겨레가 보도한 내용 아, 국토사이버사령부가 예. 맞아요. 인터넷 매체까지 포인트 뉴스 포인트 뉴스 네. 야, 별짓을 다 했더만 진짜. 그러니까 이제 외주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네. 직영으로 네. 국영 인터넷 신문을 만들어가지고 근데 그 사무실이 몇 개 있잖아요. 네. 그 사무실 중에 하나가 합정동 모 오피스텔이래. 어, 그래요? 어. 어딘가? 이 부근이라는 거지, 이 부근. 합정동 모 오피스텔. 합정동 모 오피스텔. 공덕동 두 군데하고 합정동 여기 한 군데에서 주로 이제 활동을 했다 그러는데 네. 이 부근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 오니선가 우리하고 같이 밥도 먹었을 때. 그러니까. 아, 그렇죠. 어. 네, 네. 그래요. 근데 이 포인트 뉴스에 들어간 세금이 2011년에 1,400만 원. 그리고 2012년에 1억 6천만 원. 그리고 2013년에 2억 8천만 원. 야. 2억 8천만 원이면은 한 달에 월 운영비가 한 2억 2천만 원 정도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4억 그렇죠. 4천에 1,400만 원이니까. 그럼 2천만 원이면은 직원을 한 너댓 명 둘 수 있는 사무실 뭐 이런저런 이제 설비 네. 뭐 고정 비용 이런 거. 그리고 뭐 또 이제 경상비 치면 한 너댓 명 정도 구조로 운영이 됐을 텐데. 그렇죠. 근데 포인트 뉴스는 아무 존재감 없이 네. 우리 곁을 사라졌어요. 네. 우리 눈 밖으로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보신 분들이 없을 거예요. 아니, 사실 그러니까 무슨 네. 기사를 썼는지 지금 모른대요. 이게 봐봐.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저 이명박이나 박근혜나 인터넷에 대해서는 완전히 문맹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나라 돈을 갖고 저희가 한번 인터넷을 한번 공략해 보겠습니다 이러면서 그냥 in my pocket 한 거야. 한마디로 눈먼 돈이라고 생각했던 거지. 방금 프로 발표너에 네. 새로운 쓰임새. 어떻게? 이거. 그러네. 이렇게 앉아가지고. 좋네. 이거 네. 좋네 이거. 여러분 결정적인가 배를 가립니다. 배를 가려요. 아 이거 대단하네. 지금 올려놓고 있어. 그렇다고 저도 사용하겠습니다. 아 이게 있구나. 네네. 아이고 세상에 여기도 구멍을 내서요. 앞으로 이제 우리 민 국장이 이렇게 쓰고.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다양하다. 올려놓고. 아니 여기 있을 때 이게 빛이 좀 반사돼가지고 잘 안 보였거든요. 예예예. 예, 예. 오 정말 잘 보입니다. 아, 네. 다양하게. 이거는 예. 집마다 하나씩 있어야 되지 않나. 아 그리고 또 허리가 아플 때는. 네. 또, 아. 낮잠. 이게 계속해요. 네, 하여튼 이 포인트 뉴스라는 데를 설립을 했는데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곳에 뉴스를 본 분이 안 계실 거예요. 네. 아니 그 사업자 폐쇄를 하면서 무슨 기사를 썼는지를 찾을 수가 없대요. 이제. 이게 어떻게 됐냐면은 이 매체가 그 딱 생겼잖아요. 2011년부터 사이버사령부가 준비를 해서 뭐 계속 이제 연도별로 몇 억씩 국민의 혈세를 들여서 계속 유지를 해왔는데 2013년 10월에 그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이 폭로가 돼요. 맞아요. 그러자마자 사이버사령부가 허겁지겁 도메인을 폐쇄한 정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업자 등록도 말소가 됐다고 하고요. 맞아요. 그게 2014년 6월인데 다만 이제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은 이 그 사이버사, 네,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하고 연계가 될 수 있는 정황은 찾은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말하자면은 프로파간다성 기사를 쓰고. 그렇죠. 뭐 이런 댓글 부대가 이거를 막 퍼가고 네. 링크를 막 넣고. 막 트윗하고 이런 거죠. 그러면서 딱 뭐 정말 터무니없는 뭐 이런 코멘트 한마디 넣고. 네. 그래서 뭐 어떤 게 있냐면은 트위터에서 스푼1212라는 아이디가 있어요. 이 스푼1212가 포인트 뉴스 기사인 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 한미관계 정통한 전략통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 이 기사를 이제 링크를 하면서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꼭 돌아가길 이런 멘트를 남겼다고. 네. 아 그래.
김병관 씨도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한마디로 사이버 사령부가 만든 일종의 뭐 유사 언론에서 예. 그 기사를 사이버 사령부에서 퍼와서 그렇게 링크를 딱 달아놓고 아니. 자기 사이버 사령부 국방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서 이게 칭찬을 하는 좀 그런 글을 올린 거죠.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질서가 있고요. 상도가 있습니다. 네. 아니 정보기관은 정보기관 일을 하고 사이버 사령부는 북한 사이버전을 대비를 해야지. 네. 왜 지네들이 기자질을 하려고 그래. 상도를 벗어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이런 일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예. 제가 사실 우리 미디어 오늘에서 보도가 됐겠습니다만은 지금 저희가 녹화 시점에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그 저도 저들의 추적 감시 대상이었다는 충분히 그럴 거라는 우리가 심증은 갖고 있지만 아직 물증은 나오지 않았는데 네. 드디어 나왔습니다. 아 물증이요?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 그 김효재라고 조선일보 출신의 네, 정무수석이었던 네, 정무수석실을 다녔던 네. 어떤 행정관 고 집을 압수수색했는데 나온 문건입니다. 그 저희가 이제 나는 꼼수다 할 때 2011년에 그때 그 10월에 그 콘서트를 했어요. 아, 예. 토크 콘서트를 할 때 그때 제가 이제 MB 예. 눈 찢어진 아이 네. 뭐 이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 눈 찢어진 아이 얘기를 했을 때 실제로 눈 찢어진 아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경찰이 조사를 해서 이게 저 외국에 있는 한인 언론 대표적으로 썬데이 저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여기서 기사를 준비하고 있다. 아하. 이런 내용이 있는 문건. 네. 또 그리고 나꼼수 그 이제 진행자들 특히 뭐 정봉주 의원이라든지 주진우 기자가 계속 위협을 받는 이런 상황들 이런 상황을 얘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이렇게 나꼼수 멤버들을 오살게 구는구나 이런 얘기가 나와서 좌파 단체들이 앞으로 우파의 이런 그 테러에 대해서 이제 우려하는 이런 좌파 시민들 좌파 사람들의 그런 걱정들을 이걸 한마디로 쟁점으로 만들어가지고 우파를 못된 집단, 테러 집단으로 만들려 한다. 이런 걱정을 경찰이 문건을 만들어서 국정원에 보고하고 국정원 또 이걸 청와대에 보고한 이런 정황이 나왔습니다. 그거 말고도 주진우 기자 취재 아이템에 대해서 지속적인 보고가 있었는데 예. 제가 그때 공직이나 관직을 맡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엄밀히 말해서 민간인 사찰이 아니겠는가라고 판단이 되는데 어떨까요? 민간인 사찰이죠. 민간인 네. 사찰입니다. 계속 그 토크 콘서트에 따라다니면서 정부 요원들이 네, 그런 하여튼 거기서 얘기 나오는 거를 네. 써가지고 이렇게 올렸다라는 거는 뭐 사찰이라고 볼 수밖에 사찰이지, 없죠. 사찰이지 이게. 네. 이거는 정말 빙산의 일각인데 그렇죠. 그 나머지들은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나는 꼼수다 했었던 분들이 그 자료를 지금 열심히 찾으려고 하고 있고 조만간 이걸 대대적으로 좀 알려서 당시에 우리도 그 뭐 김미화 문성근은 나오는데 네. 나꼼수는 안 나온다. 나꼼수 아주 남부럽지 않게 정말 고초의 세월을 겪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증거가 없었다면은 네.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그 어떻게든 눈에 가시로 여겨지는 이자들에 대해서 미주알 고주알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보고 했을 텐데 네. 이들만 쏙 뺐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죠. 예. 그러면 거의 그 지금 김용민 PD의 모든 것이 지금 경찰과 국정원에 다 파악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 근데 저는 뭐 사실 뭐 여자 문제, 뭐 돈 문제 이런 게 없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한 가지가 걸리지 않습니까? 어떤 거요? 먹는 거. 먹는 거. 먹는 게 뭐 큰 문제가 돼요? 불법은 아니잖아요. 뭐 막 화내네 지금. 이거. 아니 경찰 정보 보고 때 이런 게 정보 보고가 될 수 있잖아. 합정동 뭐 고깃집에서 김용민 8인분 먹어. 아 전에 제가 말이죠. 인간이 아님. 전에 제가 그 어디 정유라의 친구하고 한번 식사를 같이 한 적이 있었어요. 정유라의 친구. 정유라 알죠? 네. 우리가 아는 그 정유라. 최순실 딸. 네. 네. 친구랑? 네. 오. 근데 야 세상에 주진우가 먼저 알아서 이제 만났는데. 난 살다 그렇게
예쁜 사람 처음 봤습니다. 그래요? 너무너무 예뻤어요. 고기 얘기하다가 갑자기 왜? 아니 아니 근데 이제 그 양반이 또 제 팬이라고 그래서 네. 어디서 한번 저 셋이 밥을 먹은 적이 있었지. 종로에서. 네. 그날 또 좀 뭐 점심에 좀 많이 먹어가지고 많이 못 먹었는데 그 소갈비를 11인분 정도 먹었어요. 셋이서요? 둘이서? 솔직히 뭐 내가 다 먹었지. 그거 정보 보고 됐다. 거기다가 저기 뭐야 밥을 또 비벼주더라고. 네. 어. 국물에다가. 네. 그것도 한 두 그릇 먹었지. 네. 나 혼자. 그렇군요. 그게... 형수 같으면 그 여성분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내가 이제 그 대식가라는 점을 감추고 싶었어요. 그래서 12인분만. 네. 아니 근데 뭐 예쁜 여성은 그냥 그렇다고 넘어갔는데 네. 소갈비를 먹는데 저를 왜 안 부릅니까? 아, 너무 멀었어. 아, 그렇군요. 네. 아니, 그 저 있었으면 불렀지. 네. 아... 그래요. 하여튼 네. 뭐 너무 아름답더라고. 네. 아, 나는 살다 살다. 아, 그렇게 예쁜 분 처음 봤어요. 뭐 어지간한 실물로, 실물로. 뭐 영화 배우나 탤런트를 능가합니까? 아, 치뱉을 거야, 막. 아, 그래요? 너무 이쁘게 생겨가지고. 소갈비는 이뻤나요? 선홍비. 나는 근데 몰랐어요. 그분이 보자고 그래서 가서 이제 같이 밥을 먹는데 정유라 친구인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아, 그래요? 훌랑 씹었지. 정유라하고 최수진 얘기 막 씹었는데 네. 근데 낯빛 하나 안 바뀌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나오면서 아, 정유라하고 뭐 맺힌 게 있었겠지. 친구였으니까 이렇게 자위하면서 집에 왔습니다. 오늘 또 내가 뭐 12인분밖에 안 먹었으니까 네. 뭐, 흉하게 보이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 총 12인분 중에 네. 11인분을 드시고 1인분을 네. 네, 그래요. 아, 두 대씩이었는데 네. 1인분이 두 대씩이었는데 네. 11인분 정도 단출하게 네. 네. 입가심 정도 네. 소갈비 22개 정도면 척추 하나가 없어요. 그때 아마 그때는 이제 탄핵 국면이 지나서 이제 황교안 대행 때였는데 그때는 뒷조사 안 했겠지. 근데 만약에 진짜 그때 한참 뒷조사 당했을 때 그때 했었다면 아마 보고서가 특대판으로 나가지 않았겠는가. 정유라 친구와 접촉 막 이렇게. 그렇지. 네. 여기서 얘기 만들어낼 수 있어. 그렇죠. 얼마든지. 근데 만약에 그런 식의 그 뭐 소설이 만들어서 유포됐다. 네. 그럼 아마 MB가 쪼이트를 깠을 겁니다. 둘이 무슨 이게 야 이 새끼야 누가 믿냐 이걸. 배 나온 아이를 찾아온다. 자, 하여튼 뭐 많은 또 문건들이 나와가지고 저는 이제 바로 소송으로 저희 그 박탈당한 권리 네. 지난 세월. 그렇지 않습니까? 저 35 나이에 이명박으로 시작해서 내가 44세 박근혜로 끝났습니다. 내 청춘을 보상 받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보상 받으면 소갈비를 사. 이겨라. 그래요. 아 그때 그 저기 소갈비를 그 여성분이 사셨어. 아이고. 예. 그래도 아유 생각보다는 덜 드시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들어서 네. 저로 쓰는 부적 참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숨초를 마시면 11인분은 드실 수 있습니다. 소화가 잘 돼요. 소화가 잘 돼요. 네. 네. 그래, 직접도 아주 좋습니다. 그렇죠. 네. 이튿날 아침에 배 쓰리고 막 이거 없어. 직접으로 깔끔하게 새로운 아침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뭐 온갖 뭐 저기 온갖 형태의 무슨 저기 숙취해소 음료 불필요합니다. 네, 이 직접 하나면 됩니다. 서해 직접. 네. 음료가 그렇다는 얘기고요. 알은 술친 곰. 그렇죠. 술친 곰. 예. 아, 술친 곰은 광고 없지. 네. 숙취는 이거야, 이거. 이랑 이거. 예,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가 조합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쇼핑몰을 오픈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국민 마켓입니다. 국민 마켓은 검증을 통해 품질이 보장된 가장 저렴하고 또 검증된 제품만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합니다. 집에 있는 거 모든 거 다 버리시고 국민 마켓에서 마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만드는 국민 마켓. 여러분의 국민 마켓입니다. 많이 이용해 주세요. 오늘부터 과소비하세요.
자, 다음 이야기 또 한번 하자면. 네, 그 김장겸 얘기를 오랜만에 좀 전해드리면, 예예. 김장겸이 오랜만에 등장을 해가지고 네. 뭐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거를 좀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 25일에 서울 상암동 MBC 앞에 김장겸 사장이 되게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냈어요. 근데 모습을 드러내서 출근을 하는데 그 주변을 둘러싼 이제 전국언론노동조합 MBC 본부 네, 조합원들이 항의 집회를 하고 있었죠. 네, 마침 이제 김장겸 사장을 봤으니까 소리 높여서 이제 항의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 공간은 보니까 MBC 입구던데. 네. 자기가 거기 가면은 몰려들 것이다. 충분히 알았을 거 아니겠어요. 알고 있죠. 네. 알고 그래서 출근하면서 한 마디를 던지기 위해 거기 왔다라고 맞습니다.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도 봐야 된다고 그 봅니다. 그 언론 노조 MBC 본부 그 영상을 좀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픈된 공간일 수밖에 없고 거기 자기가 가면은 본부 노조 조합원들이 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걸 알고도 거기를 통과했다. 그거는 이제 자기 메시지를 예. 그 참에 던지고 가겠다는 거죠. 아, 네. 그게 준비한 멘트였어. 준비한 멘트예요. 그 멘트가 네. 뭐였죠? 그 멘트가 뭐냐면은 일단 그 김영국 언론노조 MBC 본부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청와대나 국정원 지침을 받아 보도한 적이 있느냐? 극소수를 제외하면 누구도 당신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 사장이 물러난다면 우리도 파업을 적고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김장겸 사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장이 부당노동 행위 했다고 온갖 고소와 고발을 해놓고 이렇게 불법 행위를 저지르면 어떡하냐 하면서 민주당 문건대로 잘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잘 안 되느냐 왜 이렇게 조급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계속 그 자리에 버티실 겁니다. 그런데도 내가 알기로는 민주당 문건대로 잘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잘 안 되나 왜 이렇게 조급해요? 조급해 나빠서요. 인간들이 무슨 작전회의를 했나 봐. 네. 그 누구야 명지대계 누구 강규영이 네. 다 모여가지고 아 우리가 이렇게 밀리지 말고 비웃는 걸로 조롱하는 걸로 이렇게 갑시다. 그게 우리의 의연함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네. 이렇게 논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저번 주에 이제 강규영도 그렇고, 네. 이번 주에 이제 김장겸도 그렇고. 아, 회심의 한마디를 던지기 위해서 그렇게 아, 그 노조원들이 그 몰려 있는 이곳에 출근하셨다. 갑자기 이런 일이 생각이 납니다. 어느 학교에서 있었던 일인데, 네. 그 학생회장이 있었는데, 뭐 학생회장이 너무 말하자면 독선적이고 네. 지멋대로 한다. 분노한 거야. 그래서 이제 후배 학생들이 몰려와가지고 막 따지고 막 그러니까 처음엔 도망갔대요. 나중에는 딱 회심의 한마디를 던지고 나 네. 아, 선배 이럴 수 있느냐 물러나라 뭐 이러면 그랬어. 이렇게 딱 한마디 던지고 그래서 네. 그러면 애들이 자기 눈과 이 카리스마를 보고 할 말을 이럴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딱 그렇게 그래서 이제 딱 그래서 이렇게 맘 먹고 왔어. 이제 몰려왔어. 딱 뭐라고 하니까 뭐라고 한 자네. 그러나 그래서 계속 생각하고 갔는데 막상 그래서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렇게 나오면은 뒷 얘기를 기다리게 되죠. 해놓고 그러나 해놓고 들어가 버렸다. 그러면 학생들은 그럴 거 아니야. 네. 뭐야 저거. 그래서 정말 그때 큰 아주 허탈감을 주고 네. 서로 민망한 채 마무리가 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김장겸 씨 몇 번 내렸을까요? 아니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 그 역시 아무리 우리가 김장겸 사장을 비판을 하더라도 그래도 언론인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발언을 하면은 매체나 기자 입장에서는 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 해가지고 또 뭐 바로 온라인에서 탑으로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메시지가 더 많이 퍼지는 거고 이제 미디어널 독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보면서 아유 김장겸 사장 아직도 이쩌저쩌 이러지만 김장겸 사장이 자기네 자신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고자 하는 그 당사자들은 역시 이런단 말이야. 시대기는 뭐 박수치고. 사장님 의연하셨습니다. 뭐 틀림없이 그랬을 거라. 그렇죠. 네, 그랬을 것 같아요. 지들끼리 이렇게 딴다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다 많은 거지 뭐.
에휴, 비응신들. 내가 봤을 때는 거기서 MB, 그들이 이끄는 MBC는 마스터베이션 브로드캐스팅 컴퍼니인 것 같아. 좋은 기능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얼굴을 가리는. 제가 여기 없는 것처럼. 예, 그래. 아니 뭐 그 말이 틀렸나? 어? 마스터베이션 브로드캐스팅. 아, 컴퍼니는 아니구나. 커퍼레이션. 커퍼레이션. 네, 커퍼레이션. 네. 예, 오늘 김장겸의 MBC는 그렇게 한번 부르겠습니다. 예, 마스터베이션. 아, 브로드캐스팅. 네. 커퍼레이션. 예. 좋네요. 뭐 다음 소식으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기 전에 네. 여러분께 한 가지 공지를. 10월 17일부터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이 시작. 아니 왜 갑자기 네. 공손 모드야? 여러분, 매일 아침 6시 20분부터 방송되는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저희 말씀 중에 죄송한데 네. 광고하실 거면 광고비 내고 하시죠. SBS! 네. 광고하세요, 광고! 네, 네. 저기 갈비로 어떻게 안 될까요? 갈비로 되죠. 10월 17일부터입니다. 여러분, 한국 리서치에서 연락이 오면은, 그러면 끊지 마시고,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밖에 안 듣는다. 난 라디오는 그것만 들을 뿐이다. 라고 준엄하게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여간, 하여튼, 에이스. 네. 루키 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SBS 러브 FM입니다. SBS 러브 FM. SBS 러브 FM. 세 번이나. 부산에선 KNN 러브 FM. 네. 네.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처음에 전화가 하면 묻는 됩니다. 하루에 5분 이상 라디오 들으십니까? 그때는 무조건 예 라고 하셔야 됩니다. 아니요. 4분 50초밖에 안 됐는데 저는 바로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끊어버립니다. 청취율 조사에서 배제가 돼요. 5분 이상 들으십니까? 5시간 듣죠. 어떤 프로 들으십니까?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한번 듣고 녹음하고 계속 반복했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정말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 광고가 나왔으면 갈비 몇 인분으로 계산을 해야 됩니까? 가만 있어 보자. 아, 꽤 길게 했거든 지금. 네. 아, 그래요? 그 한국 리서치가 전화했을 때 5분 이상 듣는다라고 얘기해놓고 6시 10분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SBS 듣는다 이렇게 말한 것도 광고가 됩니까? 광고죠. 네, 광고 됩니까? 그 얘기할 때마다 모르셨겠지만 뒤에 CG로 갈비가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네. MBC는 지금 거의 방송을 안 하고 있어요. 아니, 저기 BGM이라니까. BGM으로만 나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참 재밌는 현상인데 어느 날 제가 방송을 하는데 광고가 너무 길어. 네. 6시 20분에 시작하는데 본 순서를 6시 반에 시작할 정도였어요. 아하.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 아, 드디어 김용민의 명성이 이제 전국 광고주들에게 어마어마하게 그 명성이 전해졌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MBC 광고 물량이 빠져서 나머지 방송들한테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 시간이 많이 줄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용민 프로그램의 광고는 너무나 달콤하게 들린다.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는가. 10월 17일 이후에 10월 17일 이후에 한국 리서치 그때 꼭 말씀을 하시면서 얼마나 달콤하게 들리던지 네. 라디오에서 PPL을 하더라 라고 말씀해 주시면 네, PD분이 잡혀갈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10월 17일부터 SBS 러브 FM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많이 듣는다라는 얘기를 네. 한국 리서치한테 꼭 일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조사 방식이 좀 올드해. 아니, 완전 올드 아날로그예요. 3,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과연 적절한 방법인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도리어 인터넷으로 라디오 듣는 사람들 있잖아요. 더 많죠. 뭐 고릴라나 뭐 저기 뭐 콩이나 네. 미니 여기 같은 경우에도 저기 이 조사가 더 실효성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시각도 있고 더 나아가서 아니 요즘 누가 지상파 라디오를 듣나 팟캐스트를 듣지 팟캐스트의 저변 인구가 어마어마했고요. 네. 그게 사실은 지난 이명박근혜 정권 9년 동안에 언론이 완벽하게 차단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형성이 된 그런 새로운 미디어의 그 플랫폼이었단 말이죠. 이 미디어 플랫폼에서 이렇게 팟캐스트가 어마어마하게 컸는데 얼마나 컸는지 이게 지상파의 그 어떤 그런 영향력을 벗어날 정도로 커졌는지 아무도 이걸 계측한 사람이 없더라고. 맞아요.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취율 조사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가 그 팟캐스트라든가 이런 걸 다운로드해서 듣는 사람들은 진짜 자기가 정확하게 듣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서 듣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조사를 하게 되면 난 이거 듣는다라고 얘기가 가능한데 네. 지금 라디오 청취율 조사는 지금 저렇게 아까 김영희 PD가 얘기한 거 묻잖아요. 그리고 뭘 듣느냐라고 일단 물어봐요. 네. 그러면 객관식이 아니에요. 자기가 아, 대답을 해야 쭉 돼요. 설명을 이게 뭘 듣냐고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그 설문조사에 응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그 자기가 듣질 않아도 유명한 거 있잖아요. 뭐 시선 집중 이렇게 간다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자기가 듣지 않아도 그냥 뭐 아니 뭐 그거 듣는다고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이게 허한 약간 과장돼 있다는 거죠. SBS 초기에는 그 다른 MBC 이런 데서 유명했던 진행자들을 많이 데려온 이유가 그렇죠. 청취율 조사 때문에. 맞아요. 네. 최화정 씨 KBS에서 왔죠. 네. 이수경 씨도 마찬가지죠. 뭐 저 또 누가 있어요. 그 뭐 김은국 박미선도 왔어요. 맞아요. 완전 많은 분들이 이제 넘어오게 됐는데 그게 바로 어떤 직전 그 방송에서의 그 효과를 청취율을 한번 연결해 보려는. 그러니까 그분들이 MBC에서 하는지 SBS에서 하는지 잘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청취자들을 상대로 해서 그런 결과를 도출해내려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김용민은 다르지 않습니까? 어디서 딴 데 온 게 아닙니다. 스스로 컸습니다. 팟캐스트 스타 한번 키워주시는 게 이 지상파 방송에 물을 바꾸는 거예요. 네. 김어준이 되니까 사실상 김용민이도 들어올 수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네. 막말의 화신인데 예. 뭐 정봉주 의원도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고 예, 여러분. 또 키워주셔야지. 그래 또 다음 또 팟캐스트 스타들도 그렇게 지상파로 진출할 수 있으니까 10월 17일부터 한국리서치가 조사하는 청취율 조사 여기에 김용민을 꼭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야 정상근이도 들어오고 김용민을 꼭 김용민의 아니, 뉴스 브리핑 네. 네. SBS 러브 FM 매일 아침 6시 20분 103.5MHz입니다 부산은 105.7 네. 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김장겸 사장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면 아, 김장겸 이야기를 끊었군요? 네 제가 대단히 죄송합니다. 어쨌건 김장겸이 준비해가 멘트인 게 좀 네. 많이 티가 났잖아요. 너무 티가 났어요. 네. 그리고 솔직히 뭐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서 올라와도 되는데 그렇죠. 네. 그렇지. 일부러 그 노조원들하고 부딪히려고 간 거 네. 아니에요. 어쨌건 그래가지고 이렇게 준비된 말 그러니까 뭐 민주당 문건대로 돼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조급하냐 이 말을 던지려고 온 것 같은데 그러자 이제 김영국 위원장이 당신 지금 피의자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자 이제 김장겸이 김영국 위원장이 언제부터 조사관이 됐냐 뭐 이렇게 여기까지는 잘 받아쳤어요. 네. 그런데 김민식 PD가 갑자기 나와서 사장님 저를 드라마국에서 쫓아내셨다면서요 이렇게 네. 물어보니까 네. 네. 거기에 대해서는 네. 차마 준비를 못했는지 아 김민식 건 준비를 못했어. 네. 김민식 건 준비를 못한 거야. 그래서 그 조용히 들어갔다는 네. 네. 그래요. 한 번 하신 말씀이 없으세요? 없습니다. 반장님 저 김민식 PD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저입니다. 사장님 사장님이 저를 드라마국에서 쫓아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거 이번 회의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누군가 사장님을 음해하고 있는 겁니까? 자 모든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너는 차기 사장에게 찍힌 놈이다. 너는 김장겸이 MBC를 다니는 한은 드라마 연출을 할 수 없다. 자 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까? 사장님 누가 사장님을 음해하고 있습니다. 얘기해 주십시오. 자 보도국장 시절에 보도국장 시절에 임원회의에 나가서 드라마 연출을 못하게 막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임기응변을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진정성이 없으니까 말 그대로 짜고서 다 이제 어떻게 한마디를 던지면은 이게 결국에는 뭐 노조원들한테 한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 지지하는 엄마 부대 같은 이런 극우들. 극우들로 하여금 지금 나의 상황은 정치 보복을 당하는 상황이다라는 점을 웅변하고 싶었던 것이고 하여간
민주당 문건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국회 전문위원이 작성한 정세 보고인데 네. 이게 무슨 거대한 시나리오가 있느냐 예,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김장겸을 보면서 안 됐다 사람이 이렇게까지 누추해지는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길이 없었습니다. 예, 또 MBC도 좋은데는 이제 그런 김장겸의 그 멘트에 아,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뉴스를 놓고 할 정도면은 말도 안 거 아닙니까? 뉴스를 놓고 하면 네. 예. 아마 전 세계 최초일 겁니다. 아, 그래요. 저는 사실 지방 라디오 방송했는데 저희 지방 라디오도 그런 저기 뭐야 뉴스 녹화가 어쩔 수 없이 한 적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원래는 생방 원칙이죠. 네. 근데 다른 것도 아니고 텔레비전 뉴스를 녹화를 한다. 아니 예를 들어서 무슨 갑자기 녹화를 했는데 그 이후에 방송 시간 사이 그 녹화를 한 시간과 방송한 시간 그 사이에 어마어마한 메가 이벤트가 발생했다. 어떻게 할 거야? 아니 그리고 그게 대한민국의 그 방송 지상파 방송사가 네. 혹은 뉴스 전하는 그 방송사가 뭐 몇 개 안 된다면은 네. 그 티가 안 나지만 동시간대에 네. 라이브로 생방으로 그 뉴스를 하는 채널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거 어떻게 경쟁을 하려고 그래? 그게 뭐 시청자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미리 녹화한 거를 갖다 그 시간에 틀면 동시간대 뉴스 하는 데서 그 비교를 해보면 너무 이게 품질 차이가 나잖아요. 어차피 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어차피 우리 거 안 본다. 그렇지. 얘네들이 그러니까 뉴스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진짜 내가 댓글을 봤거든. 그 뉴스도 녹화한다 그 기사 댓글을 보니까 방금 정상근 기자가 얘기한 그 댓글이 진짜 많아요. 어차피 안 본다. 파업지지. 아 뉴스를 녹화를 한다. 이게 좀 이거 보면서 얼마 안 남았다라는 생각이 아 진짜 생각나요.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그렇죠. 네. 지금이야 사실은 뭐 이제 저기 뭐 기상 이변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뭐 기상 속보 같은 것들이 불필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태풍이 왔어. 태풍이 왔는데 시시각각 그 경로가 달라지는 상황이야. 피해 규모도 계속 쌓여. 근데 내일 아침 6시 뉴스를 전날 저녁 한 8시 9시에 녹화한다? 이게 말이 되나? 안 되죠. 아니 뉴스 데스크를 녹화해서 재방송하지 그래. 응? 그럼 차라리 그게 낫지 않겠어요? 솔직하게. 아니면 나는 나보고 만약에 김장겸 씨가 한 1000억을 주고 이 비상시에 그 이 방송을 한번 꾸며봐라 한다면은 아예 대놓고 여러분 우리 파업해가지고 지금 뉴스를 녹화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 지금 이 시각에 있을 법한 뉴스들을 한번 미리 점을 찍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세트는 그 무릎팍도사 했던 그 왜 그 이제 철학관 네. 거기다 해놓고 뭐 그 진행자는 이제 강호동 씨처럼 막 이렇게 해놓고 하면서 뉴스 점지 해가지고 뉴스 점지 뉴스 점지 해가지고 그 뭐야 그 어떤 뉴스 인물 한 명 초대해야지 네. 인터뷰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예, 신뢰합니다 변이 제가 이렇게 뉴스 팍도사 이런 걸로 해가지고 네. 완전히 뉴스 점을 치는 그럼 사람들이 재밌어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예 예능으로 네. 이제 이 비극적인 상황을 희극으로 이걸 만드는 거지. 예, 그렇게 해서 뉴스를 만들어 보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예. 근데 그런 상상력이 안 돼. 보수는 기본적으로 웃음을 두려워하는 존재다. 그렇죠. 예. 예. 희화화하는 거, 조롱하는 거, 이건 굉장히 그 두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진지 빨다가 망해요. 아. 그것부터 웃음으로 이걸 승화시킬 능력이 없어. 그런 머리도 없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MBC 사태는 이제 결국에는 이제 곧 이제 수습이 될 것이고 김장겸 씨는 물러나는 거는 이제 뭐 시간 문제다. 그러나 10월 16일에 만약에 사태가 해결돼 가지고 10월 17일부터 정상화 되더라도 여러분 10월 17일 이전에 그 방송을 평가하셔야 됩니다. 네. 네. 10월 17일부터 이어지는 한국 리서치의 청취율 조사. 네. 네. 103.5. 네.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여러분. 저 정말 들어가는 거죠? 버릴 거야. 네. 쓰고 버릴 거야. 정상군의 뉴스 코너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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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요. 정말 그 김장겸 씨가 이제 마무리가 되면은 그 고대형 건도 같이 그 패키지로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MBC만 그렇죠. 해결되고 KBS가
나중에 해결되고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아, 그렇진 않죠. KBS가 지금 급속도로 네. 급속도로 지금 새누조 쪽에 힘이 실리는 모양이더라고요. 예. 이제 저거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은 KBS 새누조 원인 아나운서가 파업에 참여하는 그 아나운서들을 기수별로 다 소개하면서 아직 동참하지 않으신 분들 함께해 주세요. 현 지금 사측 편에 섰다기보다는 하여간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그런 그 아나운서들한테 그거는 웬만큼 자신감을 갖지 않으면 쓸 수 그렇죠? 없는 거거든요. 네. 그 특히 아나운서가 아 이게 KBS도 대세는 확실히 기울어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뭐 KBS 고대형 얘기를 잠깐 좀 해보면은 예. 그 25일이죠. 그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가 그 2009년부터 2012 이게 무슨 돼지 몇 달의 소리가? 아, 그 마음속으로 네. 왜 10월 17일 이후에 한국리서치의 여론조사에 대한 라디오 청취율 조사에 대한 그런 보다 소상한 설명을 못하냐고 막 마음속으로 막 한거에 그런 그 트름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네. 아, 저는 저 한강에 유람선이 지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우웅 소리가 나길래. 근처에 한 돼지 다섯 마리 잡는 줄 알았어. 자, 계속 가시고. 네, 계속 좀 하면은, 네. 네. KBS 본부가 2009년부터 2012년까지니까, 김인규 사장 시절에 임원회의 내용이 담긴 회의록 일부를 공개를 했는데, 예, 예. 여기에 고대형에 관련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2011년 7월 25일 임원회의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서 고대영 당시 보도본부장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회사 내부에서 갤럭시 S 교체 이후 반납 필요 없다고 해서 놔둔 것 줬다. 약간 좀 이것만 들으면 이해가 안 가실 텐데. 그쵸. 아, 네. 그 저기 도청 사건 얘기. 네네. 네, 네, 맞아요. 그 도청 사건 얘기하는 거니까 2011년에 KBS 기자가 민주당의 그 KBS 수신료 관련해서 비공개 회의를 할 때 이거를 도청을 해서 당시 한나라당 한성규 의원한테 갖다 줬다는 그런 의혹이 지금까지도 계속 살아있는 거잖아요. 한성규도 바보지. 아니, 그게 그대로 갖다 있나? 네. 이거 등신 아니야. 근데 진짜 걸린 게 한성규가 그거를 그대로 읽어가지고. 그 얼마나 한성규를 뒤에서 욕했겠어. 이 등신 아니냐고. 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얘기 나왔을 걸 틀림없이. 네. 네.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적발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 KBS 기자가 이제 정말 도청을 했냐 이제 요게 이제 첫 번째 그렇죠. 관건이고 그러니까 불법 행위란 거잖아요. 두 번째 관건은 왜 그걸 한나라당한테 줬냐. 그러니까 KBS가 한나라당과 이렇게 당시에 유착이 되어 있었냐. 좀 그런 부분에서 이제 두 가지 의혹들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 도청 의혹을 받은 기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기자를 수사를 할 때 이 기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노트북하고 핸드폰을 잃어버렸다. 그 경찰 조사에서 네.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한꺼번에 잃어버릴 수가 있네. 두 개를 한꺼번에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좀 그런 거죠. 하여튼 이렇게 노트북하고 핸드폰을 잃어버린 상황인데 이거를 좀 들어서 방금 고대영 사장이 했던 그 회사 내부에서 갤럭시 S 교체 이후 반납 필요 없다고 해서 놔둔 거 줬다. 이 말을 좀 대입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이 핸드폰 자 그 이 기자가 자신의 핸드폰을 뭐 어떻게 없애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고대영이 핸드폰을 교체를 해줬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해석의 여지가 충분히 발생하는 그렇죠. 예, 예, 예. 부분이죠. 아, 김인규도 이제 입을 열어야겠네요. 예. 그렇죠. 그렇죠. 임원회 그때 당시 임원회에 있었으니까. 경기대 총장으로 있습니다만은 예. 진실을 밝힐 그런 책임이 있는 것이고 당연히 고대영은 또 보도 책임자였으니까 그렇죠. 이에 대해서 또 발언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책임을 진다면 실무선에서 책임진다면 가장 무겁게 책임을 져야 할 네. 그런 인물. 그러니까 아니 뭐 김인규 사장이 뭐 지시를 했겠나 그렇게 그 도청해 오라고. 그러니까 지금 KBS 쪽에서는 그 전체적인 회의 맥락상 보면 뭐 고대영 지금 사장은 그게 도청 KBS 안 했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다고 지금 해명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네. 이런 말을 했어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언젠가 진실이 드러나면 핵탄두다. 그러니까 저게 무슨 의미냐는 거죠. 진실이 드러나면 핵탄두다. 네. 이게 과연 뭘 의미하는 걸까? 지한테나 핵탄두겠지 뭐 그렇다고 KBS가 문 닫겠어요? 그렇지 않나? 그리고 회사 불이익과 관련돼서 얘기를 안 할 뿐이란 말도 했어요. 그러면 뭐 이제 수신료와 연관된 문제다 네. 이렇게. 그리고 당시 회의에서 김인규 사장은 그 KBS가 전 직원이 나서가지고 정말 수신료 인상과 관련해서 뭐 일종의
어떻게라든지 뭐 영업을 해라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으니까 신문은 자기 회사가 걸린 일이면 정말 더럽게 영업을 한다. 그러니까 뭐 정치부 기자들 막 이렇게 국회의원한테 한 명씩 붙어가지고 막 그런 식의 얘기를 광고 따온다든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수신료를 올리게 국회의원들을 로비를 해라. 그러니까 뭐 이런 막 압박도 하고 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딴 신문들은 예를 들어 무슨 그쵸. 사운이 걸린 문제다 그러면은 전사가 동원돼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저기 구독자를 뭐 더 받아온다든지 네. 뭐 광고를 받아온다든지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런 네. 정신으로 하자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 얘기죠. 예, 아니 이는 이게 바로 전체주의적 사고 아니겠어요? 아니 그 회사 안에 KBS 같이 뭐 한 만 명 되는 조직 안에 그가 다 같이 나가서 뭐 무슨 저기 어? 수신료 올려달라고 캠페인 벌이고 그거 웃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방송하는 사람은 또 방송하는 사람 나름대로 그런 어떤 이익에 얽매지 않고 소신 있고 공정하게 방송하게 해야지. 오, 지도 그냥 뭐 수신료 인상에 전사로 나서라. 이게 바로 이제 30, 40, 50 정권에서 덕봤던 그런 기자들의 논리 아니겠습니까? 음흠. 김인규답습니다. 예. 아니, 진실이 빨리 규명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으면서 이러면서 네. 또 자연스럽게 우리 고대영은 또 아웃돼야 하는 그런 흐름인 것 같고 고대영을 실질적으로 아웃시킬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김장겸은 부당노동행위가 있는데 그렇죠. 이제 고대영을 실질적으로 만약에 아웃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이 도청 의혹의 진실이 좀 규명이 되면 네. 어쨌건 고대영이 뭐 진실이 드러나면 핵탄 준다 막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만약에 이 도청 사건에 개입이 돼 있거나 개입이 됐다면은 아무래도 보도본부 산하의 기자가 그 행위를 자행한 거기 때문에 네. 그게 맞다면 그 자행을 한 거기 때문에 이 책임자가 누가 될 것이냐는 거죠. 지시한 자가 누가 될 것이냐. 그러면 이 고대영의 말을 딱 밀어봤을 때 고대영일 수도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네. 범죄를 지시를 한 거기 때문에 지금 KBS 내부에서 그 조사위가 꾸려져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 강제권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조사를 받아야 하는 당사자들이나 안 받겠다 이러면 조사를 못 하거든요. 네. 근데 그때 이제 경찰 조사에서 미진한 부분들이 좀 있다고 계속 그 문제 제기가 나오기 때문에 네. 저 재조사를 하면은요 분명히 새롭게 밝혀질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예, 예. 그러면 이제 명확하게 누가 지시를 했으며 네. 책임질 사람이 누구인지가 정확하게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 재조사를 예. 해야 됩니다. 좀. 자, 그래요. 요 부분과 관련해서 또 뭔가 그 KBS 산후조가 고발을 했겠죠? 고발했나? 고발했는지 아직 진상조사까지 맞아요. 아니, 그게 최종 그게 안 나왔어요. 네, 진상조사가 나와야 이제 네. 고발로 네. 갈 텐데 네. 고발이 되기 전에 고대영 씨는 좀 양심의 소리를 듣고 이렇게 좀 책임 있는 처신을 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자, 뭐 또 있나요? 아, 예, 뭐 또 간단한 얘기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니, 아니, 이제 청취율 얘기가 아니라 네. 아, 그 10월 17일 이후로 한국리서치가 청취율 조사에 했는데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을 소개해달라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 저 제주 쉼투어 예. 네. 제주 쉼투어 우리 고대영 사장님 그만두시면 네. 여기로 모시겠습니다. 네. 있는 손님 예. 그냥 취소하고 우리 고대영 사장을 모시겠습니다. 네. 064-725-4500번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이죠. 긴장은 됩니다. 예. 진짜 신청하면 어떡해. 그러나 받겠습니다. 네. 우리 고대영 사장님. 네. 네. 저는 사장님께 이 다용도 요거 프로 발표는 왜냐면 요거 요렇게 괴면서 네.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라고. 네. 네. 그래요. 어떻게 한숨 잘 수도 있겠네. 네. 제주도 가서 혼밥 하실 때 참 좋습니다. 아, 이거 참 좋은 게 뭐냐면 밥상도 되네. 여기다 이제 라면 끓여놓고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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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먹을 수 있겠네. 아. 또 라면이 또 이런 바닥에 있으면은 이러고 먹어야 된다고. 그렇습니다. 아주 좋네요. 아, 예. 다양한 용도군요. 아주 진짜 이게 보통 용도가 아니네. 네네. 예, 아주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이거 저 쪼개면은 이 안에 이제 비상금 네. 안에 모르는 휴대전화 넣을 수 있습니다. 전화 울려도 어디서 하는 소리야? 이러고 말 겁니다. 네. 얼마나 안전한지 모르겠어요. 예. 아, 정말 요새 뭐 분실 위험이 높은 것들은 네. 네, 이렇게 핸드백처럼 여기 안에 넣고 이렇게 끼고 다니시면 그렇습니다. 아... 목욕탕 가가지고 말이죠. 여기 앉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때를 밀 수도 있고. 네. 네. 그래요. 뭐 갖고 들어간다고 뭐라고 하는 목욕탕이 있으면은 뭐라고 할 것 같아. 집에 가야죠. 자, 다음 이야기 뭐 하나 더 살펴볼까요? 네, 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예전에 그 삼성 장충기 문자를 네. 해드리면서 네.
그 연합뉴스에서 이건희 성매매 동영상이 이렇게 좀 이슈가 됐을 때 했죠. 연합뉴스에서 이건희 성매매를 검찰이 인정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썼는데 그게 이제 윗선에서 막아가지고 보도가 안 됐다가 내부에서 막 반발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성매매라는 단어만 빼고 보도가 됐다라는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근데 그 윗선이 박노왕이라는 간단한 소식 사장께서 네. 직접 네. 박노왕 사장께서 그러니까 이 기사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원래는 지난 4월 2일자 이건희 동영상 검찰 수사 사실상 종결 남는 의혹은 이라는 제목의 기사였는데 이게 원래 제목은 검 동영상 속 행위 성매매 맞다 결론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매매라는 단어를 이렇게 빼버린 건데 연합뉴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이 기사와 관련을 해서 그 박노왕 사장이 그 안수훈 사회부장한테 전화를 걸었답니다. 전화를 걸고 나서 해당 기사가 킬이 됐다가 내부에서 이제 반발이 일어난 다음에 다시 올라갔다는 건데 그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 지부에 따르면은 그 박노왕 사장이 이 안수훈 부장한테 그 삼성의 언론사 광고 현황을 설명을 했대요. 그러니까 삼성이 광고를 우리한테 얼마 하고 얼마 하고 이거를 딱 설명을 하니까 이 사회부장으로서는 아 이거 쓰지 말라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죠. 예예. 예. 딱 그래가지고 네 결국에는 이렇게 기사가 내려갔는데, 그러니까 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수 지부는 이거는 편집권 독립 위배다 이렇게 네 비판을 했습니다. 예, 뭐 여러 논리와 또 여러 정황이 나오는데 적폐 세력들이 집에 가면 됩니다. 그게 지금, 다 해결되는 게 그거예요. 지금 대영이 형님, 장경희 형님, 우리 박노왕 네. 연합수 사장 다 일단 정리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거든요, 스스로. 예, 예, 예. 안 하고 있으니까 계속 이런 지금 치부가 나오는 거라고 봐요. 예. 자, 이게 또 그 사실은 이런 생각의 어떤 그 지평을 넓히지 못하는 이유는 몸의 불건강, 불균형. 거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자, 투어 발표너. 네. 이걸 한번 올려놓고 한 30분 동안 나의 살아온 인생을 돌아봐야 합니다. 아, 그렇죠. 고대영, 김장겸. 박노왕. 네. 예. 예. 그럼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프로 발표너. 네.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우리 추석을 맞아가지고 관훈 나이트 클럽 함께 해봤는데, 다음 주에 한 주 쉬려고 합니다. 네. 예. 한 주 쉬면서, 여러분, 너무 많이 기다리실 줄 압니다만은, 예. 그 기다리시는 동안에, 예. 10월 17일 이후에. 청취율 조사. 네. 아니 급한가 봐 마음이. 말을 할 멘트. SBS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을 듣는. 네. 이건 한번 1000번만 한번 입으로 계속 외우고 또 외우면은 아마 건강해. 그러다가 것이고. 나중에 네. 그래서 그러나 이 짝 난다니까. 그래. 깜빡하고 깜빡하고 알겠습니다. 김용민의 뉴스 공장을 듣습니다. 그래서 조사자가 네. 아웃! 김원준의 뉴스공장으로 분류를 해놓는 그러니까. 이런 망측한 상황 아, 네. 막아야 됩니다. 네. 여러분 10월 17일 이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기억이 잘 안 나실 분들을 대비해서 여기에 써놓으시면 됩니다. 아 그렇지. 아 그렇겠네. 용도가 진짜 다양해요. 예, 좋겠네. 자 여러분 그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이 한 주 동안에 푹 쉬시고 요즘 뭐 우리가 어디 명절 때 어디 가서 뭐 놀고 즐기고 이러기엔 너무나 피곤한 세상입니다. 아, 그럼요. 우리 함께 이 기간 동안에 잘 쉬고 또 새로운 세상, 좋은 세상, 함께 살기 행복한 세상 만드는데 뜻을 모으면서 그렇게 편안한 휴식 보내시고 저희는 그 10월 둘째 주가 되겠군요. 그렇죠. 네. 둘째 주에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민동기 국장님, 정성윤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아니, 다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